이슈뉴스 박준규, 백혈병 투병 누님상, 쏟아지는 애도응원 물결, 종합 OSEN 는 선미경기. 자, 배우 박준규가 누님상을 당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애도와 응원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슬픔 속에 가족들을 지키고 있을 박준규를 향한 격려이자 고인에 대한 추모였다. 박준규가 22일 누님상을 당했다. 박준규의 누나 박선빈 씨가 4년간 백혈병 투병을 해오다이 날 경기도 용인 다보스 병원에서 끝내 세상을 떠난 것. 박준규는 소식을 접하고 촬영 중 이동의 슬픔 속에 서 가족들의 곁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준규와 박선빈 씨는 지난해 방송된 종합편성 채널 채널A 7시엔 혼밥 식구 일지를 통해 함께하는 모습이 공개됐던 바라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다. 당시 박준규는 박선빈 씨를 위한 축하 파티를 준비하며 백혈병 투병 소식을 전했었다. 박준규는 19일지를 통해 활력과 희망을 찾아주고 싶었다 라면서 누나 박선빈 씨를 위한 애정을 드러냈고 투병 중인 누나를 위로하고 힘을 주려고 노력한 바 있다. 박선빈 씨는 너무 행복하다 라고 말했고 방송 이후 두 사람의 애틋한 우애가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다. 방송에서도 함께 했었던 박준규의 누님상 소식 이 전해지면 대중은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좋은 곳으로 가 셨길 바란다 라는 등 애도의 반응이 이어졌다. 슬픔 속에서 가족들의 곁을 지키며 누나의 마지막을 배웅할 박준규에 대한 응원도 이어졌다. 안타까운 소식에 함께 슬퍼하고 아쉬워하면서 박준규가 힘을 낼 수 있도록 격려와 응원도 아끼지 않는 모습이다. 박준규는 지난 9일 종영된 케이블 채널 TVN 예능 프로그램 아찔한 사돈.